오시리아, 괴법 르네시떼. 실제 존재하는 부산의 철도 역사 이름입니다. 오시리아역은 기장 해안가의 오랑대와 실랑대, 그리고 부산으로 오시게 라는 뜻을 앞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괴법 르네시떼역은 괴법동이라는 지역 이름에 소도매상가인 르네시떼 명칭을 합한 건데, 전국에서 가장 괴팍한 역 이름, 프랑스어가 들어간 최초의 역 이름이란 타이틀을 달기도 했죠. 옹벽 한가운데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지하철 출입구, 게임 속 던전 같은 출입구도 부산에 오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귀여운 마그네틱 승차권도 이제 부산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됐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더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도 부산에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만덕역, 얼마나 깊냐면 지표면에서 지하철 선로까지가 무려 64.25m에 달합니다. 보통 아파트 층고가 2.3m 정도니까 무려 아파트 27층 깊이죠. 전쟁이 나면 만덕역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전쟁시 대피 장소 중 최대한 멀리, 최대한 깊이 대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만덕역인 건 사실입니다. 출근길이나 약속에 늦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역 입구에서 지하철 승차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분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지하 9층까지 단 3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보려고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효율성을 이유로 평상시에는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헛걸음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만덕역은 지하 1층 대합실과 지하 9층 승강장을 제외하고는 빈 공간으로 남은 상태라서 화재 시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하철 역사가 이렇게 깊게 만들어져야 했을까? 바로 지형과 인근 만덕터널 때문입니다. 만덕역이 위치한 곳은 지형 자체가 높은 만덕 고개 중턱이죠. 역사 인근 도로에서 건물 옥상이 보일 정도입니다. 만덕역에서 다음 역인 미남역으로 가는 구간에는 만덕 제1터널과 만덕 제2터널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심도로 지하철을 만들게 되면 터널에 역량을 줄 수 있어서 깊은 곳에 역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부산 지하철에는 숨겨진 비밀스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마지막 칸에 탑승해 종착역인 안평역까지 갑니다. 종착역이라 안내방송이 나와도 내리지 말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노선도에는 없던 새로운 역사에 도착. 마치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를 타는 9와 4분의 3 승강장을 만난 듯 두근두근한데요. 이곳은 경전철 홍보관과 공원으로 이어지는 간이역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증을 받은 뒤 5분가량 걸어가면 홍보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1, 2, 3호선 같은 네.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내리면은 네. 차량기지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다르게 안평역에서 내려가지고 차량기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안평역에서 한 코스가 더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직원들이 보통 들어와가지고 업무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도상에는 표시가 없는데 네네네. 네, 그리고 저기 회차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차가 이제 전동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회차선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랑 겸해가지고 이제 홍보관을 여기 만들다 보니까 예, 간이역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아. 네, 그 일반 시민들이 네네네. 오시게 됐을 때는 그 신분증을 하나 가지고 오셔야 여기 이제 예, 들어오실 때 요 출입증을, 방문 출입증을 교환을 해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환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구경을 하시면 돼요. 4호선 열차 자체도 좀 특별한데요. 국내 최초의 무인 지하철인 4호선은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 돛대를 상징하는 곡선형 열차 앞머리, 노를 상징하는 가로줄로 디자인돼 부산스러움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지하철은 출구 번호도 특이합니다. 선로를 기준으로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 번호를 매기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결번을 가진 역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역에선 출구가 15번까지 있지만 14번은 찾을 수 없고, 연산역은 17번까지 출구가 있지만 9번, 11번, 13번, 15번 출구는 없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 주의하셔야겠죠. 또 해운대, 광안리 등 바다가 인접한 지하철 역사에선 안내방송에서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역은 해운대, 해운대역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부산 지하철의 또 다른 비밀 있으신가요?